샤오샹하오. 이렇게 오랜만에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반갑고요. 또 같이 강의해 주시는 탕충보 교수님 그리고 루이스 루인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할 내용은 임플란트 자체도 계속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컨셉과 새로운 컨셉에 대한 컨트로버시가 존재하고요. 이거 플레이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디지털뿐만 아니라 재료들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가장 이피션트한 그런 치료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미니멀리즘 through the controversy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플란트에 있어서 우리가 숏하고 낼로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숏하지만 충분히 세이프할 수 있고 얇지만 또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임플란트 치료라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위험하며 비용이 비쌌지만 지금은 임플란트 치료라는 것이 쉽고 안전하고 그리고 비용을 적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가 출시하는 것은 브라이트 임플란트 시스템이고요. 인허가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임플란티움 2라는 임플란트가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숏한 거라면 8mm, 넬로하라면은 3.5mm인데 기존의 구치부에 쓰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는 폴스류에는 4.5 이상을 권했지만 임플란티움 2인 경우에는 4.0 이상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8mm, 브라이트에서는 7mm, 여기서는 8mm. 그리고 직경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서는 2.0, 2.5가 있고 요새는 직경이 3.5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내비게이션 시스템, 아주 조그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가능하고 그 코퍼레이션 로봇. 그리고 CT에 많은 알고리즘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링이나 메탈들이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AI가 접목되게 됨으로써 진단과 치료가 쉬워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디자인하는 것도 크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AI가 디자인을 해서 10분 내에 크라운과 인레이를 디자인할 수도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도 지르코니아 또는 프린팅 재료, 폴리머들이 많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로 치료가 훨씬 효율적으로 쉽고 싸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멀티레이어 블록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컬러링이나 스테이닝 없이 기존에는 컬러링을 하고 스테이닝을 했지만 이 자체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지금 현재는 컬러링이나 스테이닝도 없이 멀티레이어 블록을 만들어서 자연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한 30년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리아덴트 다이메터 6.5에 13mm의 길이를 심었고 점차 이제 이스턴 렉스를 심었고 이스턴 렉스 그리고 와이드 임플란트 그러다 점차점차 가장 최근에는 브라이트의 티엘을 심었습니다. 브라이트 임플란트에 티슈 레벨,
티슈 레벨 임플란트 침입했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치아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심은 임플란트는 직경 3.5에 랭스는 7mm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이너스의 로우보드를 좀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CT상에서 보시게 되면 위아래 이제 요게 septum 있고 그리고 위아래 뼈 높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이 septum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약간 바이코티컬 픽세이션 하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치료해서 보니까 약간 사이너스 쪽으로 펄포레이션이 됐고 들어갔고 septum 부위에 임플란트가 잘 침입된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 보철물을 보시게 되면 주변에 이쪽 사이너스 쪽으로 약간 골이 형성됐고 그리고 주변에 뼈가 잘 형성되었으며 기능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수술 후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후에는 뼈가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뜨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본을 뜨는 과정이었고 이제는 임프레션을 뜰때 기존에는 임프레션 시 임프레션 코핑을 쓸 수가 있고 힐링 스캐너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점차 이쪽에서 이쪽 힐링 스캐너 어바트먼트로 변화를 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게 이것이고 그리고 바이트 트레이를 뜨게 되면 인트라오랄 스캐닝보다 훨씬 더 교합이 정교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트레이의 스캐닝을 하기 전에 보드를 커팅하고 그다음에 스프레이를 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지르코니아를 밀링하고 신테링했습니다. 여기 프린트된 모델을 보시게 되면 잇몸을 약간 까서 마진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라운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 밀링하고 나서 컬러링이나 스테이닝 없이 오로지 그냥 신테링만 해서 크라운을 마무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테링만 했고 어떤 컬러링이나 스테이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컬러링 and no staining with multi-layer 지르코니아 블로. 그래서 보철물을 보시게 되면 약간 교합면이 메이저 디스탈은 딱 맞지만 버커링괄로 약간 좀 작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10% 정도 약간 축소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홀을 메꾸고 지금 잘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고스에 진행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이트 트레이 임프레션을 뜨고 모듈리스로 해서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때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에 힐링 어바트먼트를
임프레션 코핑으로 써서 임프레션을 체득한 후에 보드를 트리밍하고 스프레이한 후에 그리고 스캐닝하고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스캐닝을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프레션 스캐닝을 하고 거기서 버추얼 모델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크라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커팅하고 그러면서 커스텀 오버트먼트일 수도 있지만 메탈 코핑 위에 기존의 그런 스톡 메탈 코핑 위에 크라운을 디자인하고 형태를 다듬은 후에 교환면에 조금 접촉면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캠 장비로 보내서 지르코니아를 밀링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지르코니아를 센터링하고 구황 내에 이렇게 장착하고 최종 버추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또 다른 경우로서 우리가 그 슈퍼라인을 식립하게 됐고요. 비록 두께는 두껍지만 8mm의 길이로 식립을 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사이너스 알루베이션 없이 이렇게 식립되었을 때 비교적 잘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점차점차 예전엔 길고 두꺼운 임플란트를 식립했지만 점차 짧고 얇은 임플란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8mm 렌즈로 식립을 했고요. 그래서 굽힙일 때도 8mm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 그래서 예전에는 사이너스 알루미테이션을 많이 하고 임플란트를 기른 걸 식립했지만 현재는 사이너스 알루미테이션을 최소로 하고 길이도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치료를 좀더 단순화하고 성공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보시게 되면 리메인이 보니 많지 않은 경우에 사이너스 엘리베이션하고 8mm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보철물을 하고 팔로우업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굽힙 싱글 미싱인 경우에도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이 경우는 브라이트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시스템 내 다이메터 4.5에 렌스 7mm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본을 떠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제작해서 장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템포러리 프로비저널을 쓰여지는 것은 프로비저널 상태에서 펑셔널 어댑테이션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펑셔널 어댑테이션 어브 어퍼 반대쪽 치아 그리고 인접 치아가 그렇게 되고 또 템포로맨디뷸라 조인트도 이게 적응이 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다시 본을 떠서 만들게 됩니다. 그때 임프레션 시에 예전에는 임프레션 코핑을 안 쓰고 스캔 힐링 어그먼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스캔 힐링 어그먼트를 사용해서 본을 뜨고 그래서 디자인을 한 후에 지르코니아를 컬러링하고 신터링 한 다음에 그레이징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철물을 장착하고 필링한 다음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는 임플란트가 하나 빠진 경우로서 골이 파괴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경우도 간단하게 임플란트 하나씩 입혀서 크라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뮤크 가카치은이 거의 없었고요. 링거알 쪽에 살짝 있고 그래서 특별히 프리징 지발 그래프트나 프리징 그래프트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본 그래프트, 노본 그래프트를 아주 간단하게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본을 떠서 임시 치아를 만들고 그래서 임시 치아를 이렇게 써주고 오히려 이쪽 부위 앰브리지 스페이스를 띄워줘서 프록사 브러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를할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브라이트 임플란트가 점차점차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 임플란트가 쓰여질 거고 중국에서는 임플란팀 2가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브라이트 임플란트 시스템을 보게 되면 디커넥션에 의해서 서페이스 컨택이 훨씬 68%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싱크다운도 훨씬 기존 슈퍼라인에 비해서 이거는 티슈 훨씬 더 치마도 감소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은 3.5부터 6.0까지 있고 길이는 사실상 여기가 5mm부터 13m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인허가 과정 중에 있으니 인허가가 끝나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측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4.5에도 싱글 몰락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4.0에서도요. 그렇지만 3.5까지는 프리 몰락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구치까지. 그래서 이게 슈퍼라인 커넥션인데 거기에 비해서 브라이트 커넥션은 훨씬 더 면적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68% 정도 증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넌 헥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도 넌 헥스를 사용해도 로테이션이 없습니다. 이 없게 되고 그래서 넌 헥사의 사용을 좀더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커넥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도기 때문에 특히 스크류 루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디지털 어버트먼트가 향후 올라가게 될 텐데 마진이 있는 경우와 마진이 없는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와 파이널 어버트먼트를 동시에 쓰면서 위에 폴리머 캡이 얹어지는 디지털 어버트먼트가 산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티슈 레벨의 20도 각도 그리고 스레드도 약간 오버헤드 하면서 약간 좀 스레드가 훨씬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경은 2.0. 2.0 직경부터 5.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그리고 길이도 7mm부터 랭스 7mm 아, actually 5mm 랭스부터 13mm 랭스까지 있습니다. 연제부는 상악 전치부에 의뢰해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뼈가 팬티납니다. 그래서 정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중두치 부위는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직경 2.5, 이쪽은 직경 3.0을 식립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식립을 했고, 이렇게 보면 임플란트가 캔슬러스로 내로 들어간 걸볼 수가 있고, 캐나인 미드율로 잘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중두치 부위도. 그래서 이쪽은 직경 3.0, 이건 직경 2.5. 그래서 뼈가 아주 얇은 경우에도 간단한 소켓 프리저베이션만 하고 쉽게 시술을 끝내고 봉합한 후에 보철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똑같이 임프레션 뜨는 과정이고요. 바이트 트레이로 해서 뜬 다음에 양쪽의 손으로 매니플레이션을 잘 위치시키고,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경우와 유사하게 보도를 트리밍하고 그다음에 스프레이닝 한 다음에 스캐닝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좀 전과 달리 이제 얇고 길은 경우에는 한번 스티칭한 후에 마진을 다듬고 다시 한번 스티칭을 해서 다시 한번 스캐닝을 해서 끝에까지 핏이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두 개의 스캐닝을 스티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위를 삭제하고, 또두 번째로 마진 부위를 이렇게 도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빛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스프레이하고 똑같이 스캐닝을 한번 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모델들을 스티칭하고 그런 스티칭을 통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어부트먼트를 연결하고 크라운을 디자인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들 때는 바깥쪽 협측으로 있었고, 여기 이제 모델을 마진이 노출된 상태에서 프린팅을 한 후에 한번 어댑테이션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 부위를 레진으로 첨가해서 붙여서, 그래서 좀 초기에 가해지는 교합력을 좀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점점과 비슷하게 마진을 커팅하고 스프레이 한 후에, 이때 사용되는 퍼티와 바이트 트레이 할 때는 저희는 소프트 퍼티와 그리고 라이트 바디를 쓰게 됩니다. 바디 임프레션을 해서 임프레션을 뜨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추얼로 똑같이 템포러리 크라운, 그리고 조인트 부위를 레진으로 본딩을 함으로써, 그래서 플로우 레진을 사용해서 본딩을 하면서 힘을 분산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적응되고 연조직이 다 아문 다음에는 바이트 트레이 스캐닝 할 수도 있고, 또는 인트라 오랄 스캐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랄. 그래서 거의 똑같이 만들 때좀 다른 것은, 우리가 그 어부트먼트에 커스텀 어부트먼트 안쪽으로 홀을 만들어서
스크류 홀을 임플란트가 있고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스크류 홀을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뚫어서 만지게 되면 홀을 약간 안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이 파이널 크라운이 장착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 우리가 멀티레이어 지르코니아 블록을 사용해서 각자 컬러링이나 스테이닝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례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또 다른 내추럴 투석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레이어 지르코니아 블록을 사용해서 보철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디자인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으면 어버트먼트의 홀을 바깥쪽으로 한 20도 정도, 어라운드 20도 정도 틸팅 시킨 다음에 스크류를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시멘테이션 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시멘테이션 타입을 한 경우로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쪽이 오펙하고 노 컬러링, 노 스테이닝으로 위드 멀티 레이어 지르코니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트 그레이징 한 후에 그리고 이 경우는 시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시멘테이션 할 때는 보철물 안에 시멘트를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끼우고 나오는 익세스반 시멘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황 내에 시멘테이션 해주게 되면 익세스한 시멘에 걱정 없이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레이어 모노블록을 좀 전까지는 멀티 레이어고 지금은 이제 모노블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트리움이 대충 한 4.5 이트륨의 모노블록을 만들게 되면 트랜슬루센트도 높고 강도도 적절한 그런 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위가 모노블록의 최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트루스의 화학 전치부에 치아를 프랩하고 그리고 벌추아 셋업한 후에 그리고 4.5 이트리움 모노블록을 사용해서 밀링하고 약간의 컬러링을 하고 그레이징 후에 구황 내 장착된 사진입니다. 이게 모노블록입니다. 4.5Y 모노블록을 사용해서 적절한 트랜슬루센트와 강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또 화학 전치부의 증례로서 이 치아가 부러져서 빼지게 됐습니다. 알베올 리치는 비교적 좋았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신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멜로우로 잘 들어갔는데 거의 플랩레스를 하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치아는 발치할 거고 여기 이렇게 보면 뼈가 약간 이렇게 잘 비교적 뼈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플랩레스 서저로 해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신입하고 그런 다음에 템포러리의 동안에는 캐나인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플란트 홀이 있고 여기는 캐나인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메탈링크를 이용해서 여기는 메탈링크고요. 그래서 크라운을 세팅해주고 템포러리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가진 후에 다시 디자인해서 지르코니아를 밀링하고 신터링 해주고 그레이징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컬러링이나 스테이닝 없이 이걸 하지 않고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캔 힐링 어버트먼트가 있고
거기에다가 임프레션을 떴었고 최종 부처물이 장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지금은 지르코니아가 발전하게 됨으로써 특별하게 많은 그런 기공 과정이 없이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한제도 유사하게 이쪽이 망가져서 두개 임플란트를 치아를 쭉 빼고 그래서 두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도움이 된다면 이게 핀 가이드를 하게 돼서 버클 쪽에 뼈 공간을 안다면 우리가 시술할 때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 힐링 옵티머를 사용했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핀 가이드 시스템이고 이것이 수술할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핀 가이드를 쓰는 동영상 증례입니다. 낙서니까 안 돼. 그래서 발치하고 안을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그래서 이 부위가 뼈랑 닿게 한걸 확인하고 핀 가이드를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코티칼 부위를 본 부위를 하이스피드 카바이드 바로 이렇게 코티칼 부분을 좀 따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파이널 드릴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나 위치가 좋은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패스를 확인하고 소켓 프리저베이션 한 후에 임플란트를 진입하고 그래서 이때는 직경 3.5를 진입했고요.
예, 소켓 프리저베이션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힐링 오버트마트를 장착하고 한 연저직이 조금 아무는 한 1, 2주 기다린 다음에 본을 떠서 임시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주 전치부라 보기가 안 좋다면 수술한 당일날 인트라오라 스캐닝이나 본을 떠가지고 스티치의 실밥을 풀을 때 그때 임시치료를 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합을 해주게 되고, 이 다음 절차는 슬라이드에도 나오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된 상태에서 스캐닝을 해서 벌추얼 셋업을 하고,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들어서 장착해 줬습니다. 이 경우는 또 다시 또 아주 어려운 경우로서 사실 상악에는 고정성 보철물로 고정성을 고려했고, 하악에는 오버 덴처를 기억했습니다. 덴처를 썼기 때문에 뼈가 얇아서 그래서 얇은 임플란트를 신입했고 그렇지만 상악이 고정성이고 하악이 오버 덴처를 쓰다 보니까 하악도 고정성을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악은 두 개를 더 추가로 신입한 후에 고정성 보철물을 해주게 됐고 그동안 상악 전체가 망가져서 또두 개를 추가로 신입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이제 템포라리에 대한 교합관계가 잘 안정화됐을 때 어떤 해부학적인 몇 점을 스티칭해서 각각의 임프레션을 잘 스티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합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벌추얼 셋업을 하고 거기서 벌추얼 셋업을 하고 멀티레이어 지르코니아 블록을 밀링하여 때에 따라서 컬러링 스테이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큰 케이스인 경우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안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트랜슬루센트 여기는 바디로서 약간 레디오 팩한 이게 나 트랜슬루센트하게 한 보철물로 최종적으로 세팅하죠 사진입니다. 최종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네개 임플란트로서 또 다른 증례로서 치아가 많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덴처를 끼웠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이렇게 숏하지만 또 굉장히 낼로우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고정성으로 픽스 프로세스가 좀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상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얇고 하악은 비교적 좋았고요. 좋지만 상악은 안 좋았고 리치가 괜히 얇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임플란트 신입하기가 퀘션. 그래서 기존의 덴처에다가 홀을 뚫고 겉압포차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찾은 다음에 인슈얼 드릴링하고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 신입하는데 여기는 사이너스 또는 GBR을 동시에 했습니다. 저는 사이너스를 했고요. 약간의 그리고 GBR을 같이 병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플랩을 제끼고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하고 그렇구나. 그리고 임플란트 신입하고 그런 다음에 인트리임으로 3D 프린팅 인트리임 덴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적응할 때까지 이걸 잘 쓰셨고요.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2차 수술 후에 는 고정성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Fixed Processed로.
그리고 하악을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치아가 있어서 이쪽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신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서지컬 스텐트 대신에 기존의 인텔린 덴치 홀을 뚫어서 그 위치를 보고 그리고 두 개의 임플란트 신입했습니다. 근데 수술 전에 보면 리치가 파셜 덴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술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장착하고 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힐링된 때까지 쓴 다음에 유환자분이 파셜 덴처 기억이었기 때문에 1년 5개월 동안 쓰셨습니다. 그런데 고정성 부철물을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성 부철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브라이트 CT가 있었는데 메탈 아티팩트를 릴레이징하고 전체 엑스레이 도수도 계속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타이타늄은 메탈 아티팩트가 없고 코발트 크롬에서 약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아주 많지 않고 약간 아티팩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뷰에서 AI 너브와 아치 오토 디텍션이 있고 그래서 너브가 오토로 되고 아치도 자동으로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CT도 계속 발전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치료가 쉬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랜드마크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자동으로 된 다음에 여기 엔테리어 나살 스파인 그리고 포리언을 잇는 이렇게 라인의 오클루자 표면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인터 미드 라인 그리고 조 무브먼트 같은 것이 마그네틱 센서에 의해서 향후는 자동으로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스캐닝한 모델인데 CT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힐링 오브 트머트나 어브먼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두 개를 스티칭해서 버추얼 스티칭을 통해서 우리가 버추얼 오클루젤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치아를 배열을 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무치아 환자에 대한 체크바이트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크라운을 만들고 템포러리 덴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크라운 후에 템포러리 크라운을 만들고 지금 그것을 구강내에 장착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임플란트가 잘 심어진 걸볼 수가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잘 심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고정성 보철물로 바꾸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위에는 픽스드고 로우는 상악은 픽스드, 하악은 리무버블. 이게 되니까 환자가 하악도 고정성으로 원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인테림 파셜 눈치를 RPD를 50%의 프렉시블 덴처를 3D 프린팅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예이지만 뭐안 넘어가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파셜 덴처를 약간 프렉시블하니까 적합이 훨씬 좋고요. 클래스도 좀더 디자인해서 파절을 줄이게 되면은 인테림 파셜 덴처를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좀더이 클래스의 디자인을 안정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세미 퍼머넌트한 RPD로 사용해서 치아가 많이 망가져가는 환자들을 간단간단하게 치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치가 굉장히 얇은 경우에 추가로 임플란트 시키면서 임시 치아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리치가 얇은 경우에 쉽게 임플란트를 신입하는 동영상입니다. 크레스탈 인시전을 긋고
이럴 때도 여차하면 핀 가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개의 임플란트를 신입하고 저희는 이제 경험이 많고 그래서 아날로그 스타일로 많이 하시지만 경험이 좀 적은 분들은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어서 버추얼로 트리트먼트 플랜트 세우고 임플란트를 거기서 신입하는 걸 구상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치 부위도 뼈가 상당히 얇았고요. 여기도 보면 카카체인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좀 두꺼운 드릴링 하다 보니까 카카체인 소실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얇고 짧은 임플란트를 신입하게 되면 리치가 좀 얇은 곳에서도 비교적 쉽게 신입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가 예전처럼 막 어렵고 막그 비싸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쉽고 안전하고 편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과치현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링걸라이즈드 인시션에서 이렇게 해주는 모습인데 그건 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에 잇몸을 바깥쪽으로 해서 각카치현을 좀 보강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쪽을. 그리고 벌추얼 셋업한 것으로 고정성 임시체를 만들어 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적응을 다하고 안정화된다면 최종 본을 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